안녕하세요, 미스백입니다. 오늘은 맷 브랜드 봄에서 겨울까지 입을 수 있는 저지를 리뷰를 해볼 건데요. 맷이 왜 이렇게 유명해졌는지를 한번 이야기를 듣고 가보겠습니다. 맵은 호주에서 만들어진 사이클링 브랜드입니다. 코파운더, 여기 두 분 잘생기신 분이 계시는데요. 이 두 분이 자전거를 타면서 자신들에게 맞는 사이클링 저지와 빕스를 찾기 어려웠다고 해요. 그러다가 디자인을 하기 시작했고 첫 번째 컬렉션이 나오기까지 계속 테스트를 하고 피드백을 받고 이것을 계속 반복했다고 합니다. 이 두 분 모두 서핑 패션 쪽에서 일을 했었고 열정적으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었어요. 일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관점과 일한 경험을 가지고 이 매브에다가 적응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. 그래서 대부분 아이디어는 서핑, 스케이트, 패션, 그리고 인테리어 디자인까지 특히 또 건축 쪽에서도 아이디어를 가져온다고 합니다. 그러다 보니 최근에는 뉴진스, 요즘 핫한 걸그룹이죠? 거기 멤버 안에 혜인이라는 멤버가 음악방송에서 맵 저지를 입고 나왔던 해프닝도 있었어요. 이제는 사이클링 저지가 일반 패션으로 넘어와서 백화점에서도 볼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. 센스나 놀드스트롬에서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그만큼 자전거 브랜드가 많이 일반화되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. 자, 그럼 맵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그럼 저지 리뷰로 넘어가 볼까요? 네! 이번에 본격적으로 옷을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봄에 입는 옷입니다. 이거는 반팔로 되어 있고 딱 여기 팔꿈치까지 내려오는 옷으로 되어 있고요. 여기 옆에 리플렉터가 있고 또 이 로고가 그냥 로고가 아니라 리플렉터. 빛이 반사되면은 여기서 이제 자동으로 이제 반사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또 여기 보면요. 여기 기장이 여기는 앞에는 좀 짧은데 뒤에는 좀 긴 거를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요. 라이딩 할 때 이 뒷부분이 말아 올라가지 말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이 소재가 정말 가볍습니다. 진짜 맵을 구매하고 한 1년 정도 입어봤거든요. 근데 가장 큰 장점이 너무 가벼워요. 너무 가벼워서 특히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정말 덥거든요. 여기 보시면 제 태닝 라인이 보일 텐데 정말 이만큼 정말 여름 내내 이렇게 탔는데도 아직 지금 겨울이잖아요. 겨울인데도 아직 회복이 안 됐어요. 그 정도로 해가 너무 쨍해가지고 좀 정말 가벼운 옷을 찾게 되는데요. 근데 이 옷들 맵의 정말 큰 장점은 가벼운 소재이다 보니까 정말 더 자주 입게 되는 것 같아요. 대충 이런 느낌이고요. 정말 가벼운 게 신의 한 수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기 보면요. 땀이 잘 배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텍스처가 조금 특이하게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말 신경을 많이 썼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면은 다음 옷을 입어볼게요. 제 이거는요, 제가 여름에 자주 애용하는 아이템인데요. 이거는 왜 여름에 긴팔을 입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, 이 캘리포니아는요, 여름이 정말로 덥습니다. 이렇게 가리지 않으면은 엄청 뜨거워요. 그냥 살 다는 파요. 바베큐가 되고 싶지 않으면은 팔토시를 꼭 해줘야 돼요. 근데 팔토시가 제가 해봤는데 계속 이렇게 타다가 팔토시가 점점 내려오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 다시 올리고 다시 끼고 이러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. 그래서 아, 좀 가벼운 소재로 된 긴팔이 없을까 하다가 이제 맵에서 이제 이거를 입는 걸 이제 보고 이제 사게 됐는데 정말 이 옷은 너무 좋습니다. 특히
이 더운 지방에서 사시는 분들은 진짜 이거는 머스트 아이템인 것 같아요. 이렇게 심플하지만 이렇게 심플하지 않도록 맵에다가도 텍스처가 되게 특이하게 되어 있고요. 이렇게 텍스처가 정말 특이해가지고 이제 가끔 이제 이 옷을 입고 사진을 찍으면은 살짝 해녀 같은 느낌? 그런 느낌이 좀 없지 않나 들어서 조금 색깔이 조금 아쉽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,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여름에 잘 입고 다니는 옷 중에 하나입니다. 그리고 또 저녁에 야간 라이딩을 많이 하시잖아요. 또 그때는 또 추울 수도 있어요. 캘리포니아는 정말로 해가 없으면은 여름에도 추울 때가 있어요. 그런데 이 옷은 그런 좀 추위에도 조금 막아주고 그렇게 추위와 더위를 동시에 막아줄 수 있으니까 제가 사는 지역에서는 꼭 필요한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이제 늦은 가을, 겨울에 입는 옷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 옷은 제가 이제 좀 추울 때, 그럴 때 좀 입는 옷인데요. 정말 이 옷이 단색으로 돼 있어서 조금 텍스처도 그냥 옷이기 때문에 조금 지루할 수가 있거든요. 그런데 이 맵 로고를 군데군데에다가 심어 넣었고, 그 다음에 뒤에 이 바람개비 같은 이 로고를 넣었기 때문에 이 옷이 지루하지 않도록 디자인을 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목 부분까지도 이렇게 올라와 있어가지고 좀 이 부분까지도 조금 따뜻하게 좀 입을 수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. 재질은 안에 기모가 들어있어요. 그래서 아침 라이딩이나 이제 그럴 때 많이 입게 되는데요. 저는 좀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이라서 추우면 무조건 이 옷을 입고 나갑니다. 그리고 가끔은 이 안에 히트텍도 있고 막 그러는데, 근데 진짜 따뜻해요. 이게 땀이 잘 흡수하고 기모가 살을 이렇게 진짜 찰싹 붙는 느낌?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되게 만족하면서 입고 있는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. 그래서 제가 여름에 여름, 봄, 여름, 가을, 겨울 사계절 내내 이 맵 브랜드를 입고 다니는데요. 그래서 요즘은 진짜 예전에는 라파를 입고 다니시는 분을 많이 봤다면은 정말로 최근에는 진짜 뻥안 치고 이 맵 브랜드 입고 다니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. 그래서 트렌드가 지금 좀 바뀌고 있는 추세인가라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. 외국인들이 이 맵 브랜드 옷을 입으니까 진짜 너무 멋져 보이더라고요. 저한테는 왜 그런 핏이 안 나는지 조금 모르겠지만. 빕스까지 또 리뷰를 하자면요. 이 빕스도 정말 제가 파노말 빕스도 있고 이 맵이랑 그 다음에 블랙 사이클링 블랙 쉽 사이클링 빕스도 갖고 있는데요. 정말로 너무 편해요. 제가 파노말보다 오히려 더 맵 브랜드 빕을 더 찾는 느낌? 그래서 이게 저한테 조금 더 찰싹 잘 붙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제가 좀 애정하는 그런 브랜드입니다. 제가 또 여러 가지 지금 옷이 지금 맵 브랜드뿐만 아니라 이게 좀 다른 타 브랜드 제품들인데요. 정말 라파와 또 이 맵 브랜드를 조금 비교하자면은 라파도 정말 가볍게 나온 재질 이게 그런 제품인데 오히려 맵이 더 가벼워요. 지금 이렇게만 들어도 맵이 진짜 더 가벼운 것 같아요. 그리고 라파는 정말 미니멀 디자인이 됐다면은 맵은 조금 뒤에도 좀 디자인을 비교하자면은 정말 조금 심플하지만은 그래도 심플하지 않은 느낌으로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리고 저는 이렇게 팔이 라인이 이렇게 좀 팔뚝살까지 이렇게 오는 그거를 조금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. 근데 이거는 조금 짧은 느낌?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기장은 좀 그래도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.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근데 말아 올라가는 느낌이 오히려 맵이 더 짱짱한 느낌. 여기 밑에도
그 고무 같은 게 좀 박혀 있어가지고 조금 더 짱짱한 느낌이 들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리고 주머니는 네, 이렇게 잘 되어 있고요. 리플렉터가 있다는 게 정말 예쁜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은 또 다른 걸 또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. 자, 저희가 네, 파노말을 좀 비교해, 파노말이랑 이거랑 비교를 해볼게요. 왜냐면 여기도 안에가 기모가 들어있기 때문에. 이건 저희 언니 거 옷인데요. 제가 언니 거, 언니가 옷을 입고 언니의 또 후기를 또 들어본 결과 이 옷이 팔이 길대요. 여러분이 팔긴거 보시나요? 와우. 와우. 여기까지 와요. 손. 와우. 짜잔. 무슨 팔뚝귀신도 아니고, 이렇게 긴 팔뚝을 가지고 있고요. 그 다음에 깔끔해요. 이거 그냥 로고 하나 박혀 있고, 그 다음 뒤에 이렇게 디자인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, 로고로 봤을 때는 오히려 더 이게 트렌드해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밑에 그 땅구멍이 땅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배출될 수 있도록 이런 게 구멍이 좀 있는데요. 맵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. 그리고 여기는 리플렉터가 전혀 없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. 이게 리플렉터가 아니에요. 근데 여기서는 리플렉터가 꼭 있습니다.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리플렉터, 여기에 리플렉터가 있네요. 여기서 사이드에는 뭐 별거 없고요. 근데 디자인 부분에서는 심플하지만은 그래도 좀 심플하지 않는 느낌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제가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아까 말했던 블랙십 사이클링 저지인데요. 이거는 제가 빕은 정말 좋아요. 여기 브랜드 거 빕도 괜찮은데 여기 저지는 살짝 조금 원단을 자르고 마감을 잘 안 한 느낌? 그런 느낌 좀 들어요. 그리고 이것도 정말 가볍고 또 여기 겨드랑이 보면 이렇게 땅구멍이 보여져 있는 게 이렇게 보이거든요. 그리고 뒤에 보면은 완전 진짜 여름에 시원하게 입으라고 진짜 바람이 통할 수 있는 그런 구멍들 좀 만들어놔서 되게 또 시원하긴 한데 팔뚝이 너무 짧아요. 한 여기까지 와요. 그래서 조금 아쉬운 감이 좀 없지 않나 있고요. 그 다음에 또 제가 개인적으로 또 좋아하는 아타컬, 에레걸, 사이클링 이런 브랜드인데요. 이것도 되게 좀 퀄리티는 괜찮은데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서 샀던 그런 옷이에요. 그 여기 뒤에도 이렇게 로고 같은 걸 또 해놨는데 이거는 몇 번 빠르니까 없어지네요. 이 부분 조금 아쉽네요. 이게 그냥 이런 걸 박아놓은 게 아니라 좀 프린트를 했으면 조금 더 괜찮지 않았을까. 그리고 여기 부분도 뒤에 리플렉터가 잘 되어 있고요. 그다음에 마감 처리가 잘 되어 있는 걸 또 볼 수가 있습니다. 네.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봄에서 겨울까지 제가 있는 몇 브랜드를 리뷰를 해보았는데요. 여러분, 예쁜 옷 많이 사시고요. 제가 좋아하는, 애정하는 브랜드입니다.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. 많이 세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 관심을 좀 주세요. 그러면은 이만 안녕히 계세요. 안녕!